윙고 하나면 돼. 삼성 윙고. 남자들의 이야기,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로 오늘 탱크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또 허니패밀리는 한국어 토종 랩만을 구사한 유일한 힙합팀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99년 하반기 힙합 흐름을 주도할 유망주 실력군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렇게 99 하반기에 유망한 각 장르별 유망한 유망주들만 모셔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추석 특집에 이어서 오늘은 가을 특집 제2탄이네요. 그렇죠. 네, R&B, 힙합, 발라드, 그리고 락댄스에 이르기까지 각 장르를 대표하는 최고의 유망주들이 총출동하는 시간인 만큼 오늘은 골라주는 재미가 더 새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99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특집 쇼미식행 다음 팀을 소개해드려야죠. 네, 먼저 비트 강한 댄스로 주목받고 있는 권수영 씨의 무대입니다. 시영 씨. 댄스로 세단장한 내 남자 태사자입니다. 시 가득히 널
눈물 지나간 우리들 함께 한 수많은 날 난 모두 있겠어 이렇게 너를 떠나겠어 그렇게 내게서 애써 난 널 찾으려 했어 보고 싶었어 밤낮 보이지 않아 가슴이 아파 모든 시간 속에 난 내게 오직 너 하나 순전한 이제 한 기도 하나만이 씻겨져 내 맘을 비로 내 마음을 담아 한편의 시로 난 이제는 알 수가 있어 시간은 너를 보낸 후 모든 걸 잃어버렸어 보컬이 특히 돋보이는 곡이죠. 세사자의 시였습니다. 제목부터 가사 내용까지 정말 시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비에 담아 한 편의 시로 보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촉촉한 가을비와 함께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가을을 맞아 세단장한 세사자의 도약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9 하반기 솔로 유망주 두 분의 무대를 만나볼 순서인데요. 먼저 현란한 춤실력으로 이미 탱크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준 분이죠. 현승민 씨입니다. 드림. You can't check me but gotta respect me cause I'm way too funky.
떨러 유망주 215만 10대 여학생들의 메신저 이은민 씨입니다. 2호의 외침. 215만명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노랫말이 이 여중고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겪는 남녀차별에 대한 그런 나쁜 점들을 극복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 들어보면요, 언타이틀의 예전 멤버 서정환씨가 직접 랩을 했다고 하죠? 네, 정말 이은민씨 215만 여중고생들의 대표하는 메신저로서 쑥쑥 커나가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팀의 댄스 유망주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전통 발라드 한 곡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99 히트 예감 발라드 사준 씨의 무대입니다. 작은 사랑.
수고하셨습니다. 네, 클레오는요 한 해 동안 꾸준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룹이죠. 네, 클레오의 아쉬운 고별 무대였습니다. 네, 클레오는 그동안 SS 핀트레에 이어 여성 댄스 그룹의 개보를 확실히 이어주셨는데요. 내년 1월 달에 다시 새 앨범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석현 씨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한 주간의 댄스 가요의 순위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댄스 빛 댄스 댄스. 네, 먼저 10위는요 일본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죠. Y2K입니다. 헤어진 후에. 9위는요 활동 중단 후에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힙합 전자들입니다. 우리는 YG패밀리. 네, 신나의 요 역시 8위로 재진입하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하루하루로 새로운 느낌으로 나선 여성 듀엣이죠. 타선은 7위입니다. 참을 수 없어. 이번 주 6위는요 무려 5개나 점프하면서 차트 내에 첫 진입했습니다. 스페이스데이 성수. 5위 역시 빠른 순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순위가 점프했네요. 백지영 선택. 오늘 멋진 오프닝 쇼를 보여주신 분들이죠. 허니 패밀리는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남자 이야기. 네, 박지훈 씨의 가버려는 한계단 주춤했습니다. 이번 주 3위입니다. 네, 진입 첫 주에 차트 2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놀라운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H.O.T. 아야. 댄스 뮤티 베스트 팬. 지난주에 이어 20대 영상을 듣기로 했습니다. 잭스키스 컴백 축하합니다. 네, 댄스 비트 차트에 도전하는 99 락계의 유망주 클릭비의 무대입니다. 잊혀진 사랑.
진입한 퀵뷰의 잊혀진 사랑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클릭프처럼 순위권 밖의 순위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베이비복스의 킬러가 17위로 첫 진입하셨고요. 그리고 파격적인 무대 매너로 선보이시는 거리의 신들이 15위로 20개나 점프하셨습니다. 네, 뭐니뭐니 해도 H.O.T의 아이야가 벌써 2위로 첫 진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장현정 씨, 최정환 씨 등이 빠른 상승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 댄스 차트가 볼수록 더욱 재밌어지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탱크에서 첫 선을 보이는 신인들의 무대입니다. 탱크 뉴페이스. 먼저 이 가을에 어울리는 R&B 유망주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이분들의 화음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앤썸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이제 잊어버려 뒤돌아보지 마.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 못한 얘기들 가슴에 남아
뉴 페이스. 학창 시절에 재미난 해프닝을 노래하는 여성 락 그룹 아이다입니다. 클라스터. 먼저 노래한 앤썸은 SBS 98년도 SBS 신세대 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정말 실력있는 실력군들이죠. 네, 이분들은요 기계음보다는 아카펠라와 화음을 들려주는 팀인데요. 정말 네 분의 화음과 드럼 리듬이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예, 방금 노래한 아이다는 Angels in Distress and Anger의 약자로 장난꾸러기 천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팀은 특이한 게 여성 3인조 락그룹이에요. 네, 세 분 모두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등 악기 연주에 능하다고 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뉴페이스 두 팀 모두 정말 음악성이 뛰어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99 락과 R&B 유망주 두 팀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시는 유망주죠? 네, 바로 힙합입니다. 먼저 혼자서 랩과 보컬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시계 무대입니다. 너! 너의 그 진실을 난 알아낼 수 없었어.
진심만에 보여주는 하지만 눈사람들 남이라고 있었지 두려움이 휩싸인 내 모습은 그대에게 보는 자신이 없지만 너를 어른 바라보면서 그대의 모습 생각하지 아직도 내가 나만 있을까 잊어버린 너를 보면서 없어요 뒤틀려버린 내 감정 속에 소용돌이를 잠재울 수 있는 건 오직 그대뿐인 걸 난 느껴요 그때 다시 여전 돌아 가슴만 기는 간절히 빌어요 빌어요 그 성이 비친 내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허전함을 어떻게 발라드 강세를 이어갈 분이죠 류시언 씨입니다. Always. 이제는
춤이나 아주 분위기 있는 노래를 들려주신 류시안 씨의 무대였습니다. 이번 류시안 씨 앨범은 아주 화제거리가 풍성하죠? 예, 뮤직비디오도 보면요, 잘 보면요, 정말 영화 같지 않아요? 네, 물론이죠.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강성현 씨, 그리고 송윤아 씨 등 호화 캐스팅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핑클과 함께 부른 듀엣곡도 함께 실려 있다고 하죠? 예, 그렇죠. 류시안 씨 앨범과 인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부신 활동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접어들어 발라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 올 여름을 휩쓴 열풍이 있었죠? 바로 테크노의 열풍인데요. 아직도 그 열기가 대단하죠? 네, 99 테크노 유망주들. 네, 두 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채영 씨의 무대입니다. 이모션. 테크노 유망주 멤버 테리 씨의 가창력이 돋보입니다. 조이디의 9to5.
뮤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이때쯤 되니까 오늘 노래한 팀 중에 과연 어떤 팀이 탱크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쯤 탱크 가족들께서도 내가 좋아할 음악을 아마 마음속에 점찍어 주셨을 텐데요. 이렇게 점찍은 가수가 얼마나 쑥쑥 커나가실지 지켜보는 것도 이 탱크를 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만 봐도 올 가을 가요계가 정말 풍성할 것 같은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저도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박미경 씨가 새 노래를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네요. 네, 또 박미경 씨는 누드 뉘앙스라는 아주 야릇한 제목으로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연강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박미경 씨의 새 노래 한번 만나볼까요? 남겨진 아픔. 사랑을 간직한 나를 보면
네, 오늘 박민경 씨가 생생한 라이브를 들려주셨는데요. 네, 라틴 댄스에서 팝 댄스까지 이번 앨범에서 변신의 변신을 시도하셨죠.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올까 장르별 유망주들과 함께한 쇼 뮤지컬. 그러면 다음 팀은 누구죠? 네, 저희가 이렇게 옷도 이쁘게 갈아입고 여러분한테 섰는데요. 바로 저희입니다. 네, 저희 샵의 노래 텔미 텔미 들으시면서요 오늘 탱크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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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